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이올린 연주로 영광 돌리는 김지영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 시간에도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9장 1절에 나팔을 부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 무적행의 열쇠 다섯 가지 열쇠 참 열쇠를 위임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문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허락하실 때까지 열릴 그분이 닫으면 또 닫히게 되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순종하고 그 역사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모든 열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열쇠를 내어주셔야 돼요. 흥행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다윗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신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왕궁 지기였던 일기의 아들 엘리야 김에게 두 사람이 여기서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이 직전에 있던 그 왕궁지기는 그 샘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샘나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묘실을 짓고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쪼아서 돌로 쪼아서 짓고 자기 이름을 날렸어요. 그래서 그 샘나를 제거하고 엘리야김 통해서 다윗의 요새를 준비했다 참여를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큰 권세를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베드로의 천국이었어요. 가톨릭은 그걸 오해해서 베드로가 마치 천국의 문을 열고 다는 것처럼 또 제1대 교황인 것처럼 선언하지만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죠. 성경 역사를 가진 직후에 베드로는 또 책망을 받잖아요. 사망.
사항이라고 할지 제가 성경을 좌우명을 살피지 않으면 자기 좋은 것만 취해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식의 열쇠는 율법교사들이 있어요. 율법교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열쇠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남들은 더 못 가게 만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성된 율법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내어준 적이 없는 열쇠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람이 죽고 사는 지옥에 처넣어지는 이 모든 열쇠 예수님이 인간에게 내어준 적이 없어요. 나머지 이 무적인이 원수마귀와 거짓선지자를 처넣는데 천사에게 위임하고 네 번째 열쇠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내어준 적이 없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넣기도 하시고 천국에 보내기도 하시는 것은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열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모습으로 받는 것이 참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 홈 인터내셔널 지구에 저 열쇠를 수여받으신 분들로 참 자신을 이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명이고 김혜숙 대표 열심히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스태프들이 열심히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또 우리 전 대표님, 오정화 대표님이 잘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81차 이렇게 기도회를 같이 동행해 오면서 보면 정말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소명을 가진 분들이 필요해요. 이 시대 속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디서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열쇠를 주셨다 하면 소명과 사명 오신 분들이 오셔서 증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동역자가 되시고 함께 이 문을 열고 함께 이 문을 닫고 이게 전부 이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번화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흥난해요. 이 한 구석에 이게 왔다. 뭔가 희사하는 바가 커요.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정을 살리는 사역 심리학적 도구 또 여러분 자신도 취하고 남도 취하기 위해서 다 부름받은 분들이 그래서 이 공간을 여러분의 공간을 나에게 같이 있으면 주시고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입니다. 선한 양의 이름을 끼치 잘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열린 문을 두겠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켰으니 시험할 때 나도 너를 지키겠지. 네가 붙잡은 걸 굳게 잡아서 너의 면류관이 잃지 않도록 해. 네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롭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이 문을 열고 닫으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명예와 존귀함을 주셔야 합니다. 그게 열쇠를 받은 자들의 축복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축하합니다 이 손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헌신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홈인터내셔널의 열쇠를 받은 자 공격하고 같이 버티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다짐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예물 우리 전철수 장로님과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 감사 예배를 감사하고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께서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다윗의 열쇠를 자기의 아들 야김에게 주셔서 왕궁지기가 되게 하고 문을 열고 닫게 하셨듯이 이 홈 인터내셔널 전주지부의 열쇠를 우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소명, 한 사명 안에서
이 어두 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가정을 지키는 소중한 사역,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이 소중한 사역, 능히 감당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의 큰 일을 맡기리,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내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리.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리. 네가 작은 것을 굳게 잡아 너의 면류관을 잃지 않도록 하라.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이 홈 인터내셔널 전진유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천대의 일을 베풀어서 유리와 세계를 관리한 사랑의 구호로 세우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몸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자이 크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통해 자신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행운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꿈을 가진 동역자들과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때에 천주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치유, 보호, 교통하심이 이렇게 새로운 처소를 허락받고 사역을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홈 인터내셔널 전주지부 모든 셋들 머리머리 위에 이곳에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의 소명과 사명의 강구의 음성을 듣는 귀한 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의 미래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원월드교회 나충균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홈 인터내셔널 전주지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